저녁 6시까지 갔다 놀았어. 빨리 좀 가. 야, 나 이런 평도 1차선 국도에서 어떻게 속력을 내, 자식아. 아, 그러길래 이 시골 저수지까지 겨들어오래? 낚시나 잘하는 줄 알았더만. 야, 거긴 피라미밖에 안 산대냐? 아주 피라미만 골라서 잡아 끌어올리더만. 아주 그만 좀 증명해라죠. 낚시는 저수지야, 자식아. 그런 놈 피라미 뭐 한 마리라도 건져 올렸냐? 야, 좀스럽게. 야, 사나이는 고인물에선 고기 안 잡어. 넓은 바다를 가르면서 헤엄치는 거대한 참치를 끌어올리지 마. 어찌 비웃어? 하기야, 피라미라 건져 올린 놈이 진정한 사나이 세계를 알겠냐? 어, 정말 배 아파 죽겠다, 야. 어우. 왜? 급하셔? 아, 싸나래며. 힘 딱 죽어. 소여봐. 참아봐줘. 어우, 야, 안 됐어. 저 오른쪽 산속길로 빨리 들어가 봐, 빨리. 아, 시간 없으시다며. 빨리 가게. 아, 좀 빨리 좀 들어가 봐, 좀. 아, 진짜. 아, 진짜. 아유, 진짜. 아, 그지. 야, 너 그런 데서 일 보다가 뱀한테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요새 막 가을밤 독 제대로 해, 자식아. 야, 자식아. 뱀 나오면 때려잡아서 뱀탕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쎄시가 뭐. 아, 지저분한 자식 저거. 아유. 너 그런 데서 일 보다가 뱀한테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뭐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나 뱀한테 물린 것 같아. 어? 어? 저 어떡하냐? 이거 독사인 것 같단 말이야, 이거. 독사? 독사? 어, 이거 어디 봐, 어디 봐. 야, 이거 어떻게 피난다, 너 피나. 야, 어떻게 야, 빨리 병원 가, 빨리. 야, 뱀독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데, 인마. 여기서 빨리 빼야 돼. 아니, 그거 안 돼. 죽는단 말이야. 야, 너 어떻게 나보고. 빨리 병원 가게. 야, 빨리 빨아봐. 나보고 네 엉덩이 빨라고? 아, 정말 말고 빨란 말이야, 인마. 야, 병원 가. 야, 자식. 너 친구가 죽게 생겼는데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이거 봐. 왜 그래? 마비, 막간이 마비. 마비요? 아, 나 씨, 대봐. 야, 좀 빨리 빨아라. 그래야 독이 빠지지. 야, 네 엉덩이 독이 더 독한 것 같아. 야, 빨리 가야지. 병원 빨리. 아, 나 씨. 아, 나 미치겠네. 아이, 상근아. 이건 독사한테 물린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네? 아까 독사라고 했는데. 독사 아니라고요? 아, 저기 독사한테 물리면은 보통 이빨 자국이 두 개가 났거든요. 네. 근데 자국도 너댓게 되고 여기 긁힌 상처도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저 가시철망 같은데 찔린 것 같아요. 가시철망이요? 진짜 이거 황금 같은 슐라 이게 뭐야? 박상면 된장똥이나 빨고. 아유, 아유 들어. 뭐? 독사? 가시철망이 독사냐 이 자식아? 다리에 마비가 이걸 때려버릴까 보다 이걸. 아유. 야. 그러면서 뭐 진정한 싸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진짜. 야, 이리 와봐. 야, 여기 앉아. 응? 야, 너 오늘 일 비밀로 할 거지? 비밀? 비밀? 내가 미쳤냐, 자식아. 이렇게 재밌는 일을 비밀로 하게? 온 삼지사방에 다 말하고 다닐 거다, 자식아. 어, 그래, 좋아. 어? 나도 말이야, 네가 내 엉덩이 빨았다고 스피커에 대고 내가 나발급이 다니면 되잖아, 엄마라도. 어허, 땡큐지. 나야 고맙지. 친구 살린다고 엉덩이까지 쭉쭉 빨았는데 사람들이 알면 장한 일 했다고 상까지 줄 거다, 요 자식아. 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 얼마면 되냐? 뭐가 얼마면 돼? 네가 지금까지 일한 거 얼마면 되냐고. 뭐? 야, 이 자식 진짜 치사한 자식이네. 어? 그런다고 친구를 내쫓아? 어? 야, 내가 이런 자식 엉덩이를 빨았더니 아우 들어. 아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 안 하면 될 거냐, 야. 어? 그래. 안 할 거야? 너 하니까 그 두 말하기 없기다. 어? 정말이야? 문단속 잘하고 자. 어? 문단속.
아우 저 치사한 자식 저거. 아 내가 돈 빨리 벌어가지고 독립을 하든지 하지. 아 근데 이 두툼한 촉감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이거. 아유 진짜. 아 김간호사? 네? 오늘 시장서 예약해놨지? 그럼요. 끝내준 대로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했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죠? 저기 우리 딸애가 살이 좀 쪄서요. 여기 비만 치료도 하죠? 아이 그럼요. 우리 병원이 비만 전문 클리닉인데요. 자, 앉아 계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 고간호사. 네. 부르셨어요? 어, 여기 손님들 안내 좀 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아 저 손님. 아, 아주머니! 그러게 살 좀 빼라고 그랬지. 고아나서 보면 누가 우리 병원에서 살 빼고 싶겠어. 나라도 도망가겠다. 에휴, 정말. 누구 뭐 살 안 빼고 싶어서 안 빼나? 두 살 때부터 이런 거 어떡하라고. 어머머머 언니 웬일이니? 야 언제 들어왔어? 언니 웬일이야? 야 아이 진짜 너 무슨 일이야? 언니가 여기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 또 언니 왜 그래? 왜 왜 저래? 어? 뭐 이거 체중이 찌그러졌잖아. 교체해야 되겠네. 그러게? 응. 저 유리 금 간 거 맞지? 응. 얼마 뒤? 80kg. 그럼 어떡할 거야? 왜 그래? 언니 몸무게 80kg인 게 내 잘못이야? 누가 언니 보고 살찌래? 뭐? 언니 진정해. 너 이리 와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고 대수 너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입이라도 뻥끗하는 날에는 병풍 뒤에서 곡소리 나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알았어? 내가 그런 일 왜 해 언니. 걱정하지 마 절대 안 할게. 그 자식 저 생각할수록 찝찝해 죽겠네 진짜. 나 참. 아, 나 이 뚱땡이 새 가슴 여고 거품 많아가지고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긴단 말이야. 빤 나도 웃겨, 어? 근데 이거를 내가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형진아! 아, 왜? 일로 와봐! 아, 알았어, 알았어! 아. 형팔아, 응? 오늘 회덮밥 되게 맛있다. 그래, 고마워. 아 왜? 왜? 왜 또 왜? 야 이것 좀 가서 빨아. 빨긴 뭘 또 빨어? 그만큼 빨았으면 됐지 뭘 더 빨어? 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서 빨아올 테니까 너 주방일 봐라. 어? 어? 아 자식 말이야. 아우 더. 아우 더. 야야야 뭐야 밥 먹는데 더럽게. 아 그럴 일 있어. 아. 아유 진짜 더러워서 밥 못 먹겠네 진짜. 야 미안하다 미안해.
아, 내가 왜 이렇게 토태거리다면, 어? 왜 이래요, 미쳤나?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아, 내가 도저히 입 간지러서 못 참겠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제대로 들어. 이게 사실은 내 친구 얘기인데, 어? 신나게 놀아. 알아서 춤춰, 춤춰. 희경이가 형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 친구가 산속에서 일을 보는데 엉덩이에 어? 가만 그래 이걸 엉덩이라고 치자. 이 일을 보는데 엉덩이에 뭔가 뒤에서 쿡 이렇게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뱀한테 물렸구나 생각하고 지 친구한테 빨리 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뱀이 아니고 가시천왕이었대. 야, 남자가 무슨 겁이 그렇게 많냐? 야, 이거 먹겠나 이거? 어이 새끼 먹지? 너 재미없냐? 어? 아니야, 재밌다. 진짜 재밌네. 어. 아, 야, 왜 벌써 가? 야, 갈지 좀 먹고 앉았다가지 그래, 어? 아니, 저 얘기가 진짜 재밌어서. 그치? 그 남자가 누군지 물어보려고. 야. 자식 호기심은 어찌나 많은지 저거. 야, 빨리 먹자. 어쨌든 되게 웃기네요. 어서 오세요. 어. 일로 앉아. 많이 아파? 조금. 인과응보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뭐하러 하냐? 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안하다. 어제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괜찮아, 아야. 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많이 먹고 앞으로 너 조심해. 쓸데없이 딴 사람 얘기 나불거리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야, 저씨 뭐 드실래요? 어? 저씨 왜 그래? 뭐 다쳤어요? 조금요. 아니, 둘이 싸웠지? 아니에요. 참치 정식이나 빨리 하나 주세요. 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면 바로 체하지. 아,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고요. 그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는데 해줄까? 응? 무슨 얘긴데요? 이게 내 친... 옆. 이게 내 친구 얘기거든요. 응? 아저씨 정말 구영진! 엉덩이 빨개 했단 말이야? 아, 그렇다니까. 뭐라고 그러니 개 뚱뚱한 게 에이 이러네. 에이 나 다리 뚱뚱하다. 엉덩이가 마비잖아. 오영진 너 서민아 너 이 서민아 서민아 너 서민아 서민아 너 일로 따라와. 야 서민아 그게 따라와. 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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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들 날 무신지 모르겠네 진짜. 왜들 저럽니까? 몰라요. 야 근데 그러나 저러나 너무 웃긴다. 내 병원 가
선생님들한테 다 말해줘야 되겠다. 어머, 언니 진짜 웃긴다. 남 얘기하지 말래며. 자기 80km 나간다는 얘기했다고 나 때릴 땐 언제. 이야, 고도 80km 나갔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사실 80kg이면 고기가 130근. 사실 연변에서는 고기 1, 2점 그것도 생일 아니면 못 먹습니다. 사실 아들 아니면 그것도 잘 안 줍니다. 이야, 130근이면 그거 다 먹으려면 환갑치 쏜다 하고 비루박이 똥질 12번 해야겠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네. 언니 진짜 잘못했어. 야, 너 비밀로 하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어? 그래놓고 동네방네 나 말보고 다녀? 어? 나 말보고 다녀? 아, 네 얘기라고는 안 그랬어. 내 친구 얘기라고 그랬지. 사람들이 넌 줄 몰라. 야, 이러지 말고 좀 제발 나라. 이러다 죽어. 야,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아야, 이거 안 진짜 제발 좀 놔줘, 이거 좀. 아, 죽어. 너 다시 한 번만 떠들고 다니면 넌 죽어, 나한테. 알았어? 알았어.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아이씨. 조심해. 야, 너 엉덩이 괜찮냐? 아, 이 자식아, 엉덩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아, 알았어. 상면아. 왜? 그럼 빨 거 없어? 어, 이 자식아! 아니, 그 걸레나 행주 이런 거지, 나는. 아이고. 아. 조심해. 안 해. 야, 참 에센스인지 SOS인지 천사의 탈옷은 민간인지 민간의 탈옷은 천사인지 참 더럽게 예쁘구만. 야, 아예 그냥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 보소, 저도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아, 할수 봐. 야, 형진아! 야, 형진아, 일로 와봐. 아, 왜 그래? 아파 죽겠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 너 그 정도면 다행인 줄 알아. 너 한 번만 떠들고 다니면 그땐 죽을 줄 알아. 야, 알았어. 너 삼촌이 결혼식 갈 거지? 나 축의금 좀 전해줘. 너 안 가려고? 아, 난 주인이 좀 이따 와서 가게 써줘야 돼. 나 큰맘 먹고 10만 원 넣었으니까 잘 전해주고 삼촌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알았어? 알았어. 빨리 와. 야, 빨리 테레비 꺼! 어, 형진 씨, 어디 가요? 아, 형진 씨, 안녕하세요. 네. 친구 결혼식 가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자, 내가 희경이한테 들었는데 네. 그 엉덩이 얘기 되게 웃기더라. 그 오리지널로 들으면 더 재밌대면서요. 한번 해봐요. 안 돼. 나 이제 그 얘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아, 왜 그래? 한번 해봐. 아유, 안 내요. 안 해.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응? 아, 나 그 얘기 진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럼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내 친구 얘기거든요. 아, 성면 씨.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네, 제가 저 회 한 접시 쓸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네. 박 사장. 예? 이 돈을 잘못 넣었나 본데 왜 30만 원밖에 안 돼? 저 아닌데 그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 있을 텐데요. 이 다 10만 원짜리인데. 어, 이상하네. 큰일 났다. 축의금 봉투에 잘못 들어갔나 봐. 내 돈 100만 원. 야, 형진아! 야! 형진아! 형진아! 어디 가? 진짜 웃긴다. 다른 게 아니라 많이 가자. 이런 거 진짜 웃기죠. 야, 홍영진! 야, 홍영진아! 아, 어떡해. 나 도둑했어. 야, 홍영진! 잠깐만! 저 자식이 저거 미쳤나 저게? 저게 지금 날 죽이겠다는 거 지금 저 칼까지 들고? 아, 아 미치겠네 저거. 아, 고현재 저 자식 왜 도망가지?
너는 동댕이 좀 빨리는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고 그 난리야, 난리기. 창피하지, 그럼. 근데요, 가시절망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 근데 사건의 전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형?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얘기 좀 해봐. 야, 안 돼. 제가 삐진단 말이야. 제발, 형. 어때요? 다 아는 얘긴데. 얼른 해봐요. 그래. 해봐. 야, 빨리. 빨리 해봐. 어때? 야, 공영진,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괜찮아. 그러면 옛날 오공 시절 그 기자회견하는 합수부 버전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딱 좋아. 예, 지금부터 2001년 박상면 대변 사건에 증언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야? 아, 이거 카메라 후라시 터지는 소리야. 범인 박상면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 공형진과 낚시를 갔다. 낚시터에서 라면 5개를 섭취한 박상면이 귀가 중 공형진에게 야, 큰일 났어, 차 좀 세워 라고 하자 공형진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이에 박상면이 똥마려 공형진이 차를 세우고 너 이런 데서 일 보다가 가을 독사한테 물리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박상면이 그럼 뱀탕 끓여 먹지 라고 찬란체를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야, 공영진 너 정말 그만하겠다 너 진짜? 박상면이 이를 보려고 바지를 내리자 가시 절망에 찔린 걸 독사한테 물린 것으로 오인. 큰일 났어, 나 여기 마비가 와. 빨리 여기 좀 빨아봐. 가자. 공형진이 거기를 어떻게 빨아? 훨씬 네 엉덩이 독이 독한데. 라고 하자 박상민이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그냥...